21세기 전기가 왜 이렇게 대유행을 한가? 혹시 기증인가요? 아니면 대유행? 아, 네. 빌려주셔서. 네, 안녕하세요. 한국영상자료원 유성관입니다. 오늘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영화 박물관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이야기해 주실 하경구팀의 조세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 박물관에서 전시를 맡고 있는 조소연입니다. 한국영화 박물관은 어떤 곳인가요? 한국영화 박물관은 규모는 작긴 하지만 국립으로 등록되어 있는 국립 한국영화박물관이고요. 네, 맞습니다. 네, 한국영상자료원 상암청사 1층에 전시실을 두고 있고요.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설전시는 계속 저희가 볼 수 있는, 상시에 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네. 거기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상설전시회는 한국영화 역사를 연대기 순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한국영화박물관 상설전시실에 오시면 한국영화 역사를 쉽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차장님께서 가장 좀 주력을 하시는 부분은 아마 기획전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바로 여기가 기획전시실이잖아요. 기획전시를 1년에 보통 몇 개 오픈하시는지, 그리고 기획부터 오픈하기까지 과정도 좀 궁금하거든요. 1년에 2개 내지 많을 때는 3개 이렇게 기획전시를 하고 있고요. 먼저 이제 기획전시 주제를 정하게 되는데요. 기획전시 주제가 정해지면 그 주제에 대해서 지식을 좀 쌓고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공부를 하게 되고요. 전시 자료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 리스트업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전시해야 된 내용과 전시 자료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전시를 어떻게 펼칠지 섹션을 구상하게 되고, 전시 내용과 전시 자료를 확정해서 시나리오 작성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전시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나오면 디자인 업체를 선정하고요. 이제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이건데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줄지를 의논하면서 정하게 되죠. 전시 공간도 구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시 디자인 컨셉도 정하고 세부적으로 전시 내용들을 이제 배치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시 내용하고 전시 시나리오와 전시 디자인이 완성이 되면 그거 설계도를 토대로 해서 이제 시공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픈하는 과정까지. 그 다음에 이제 홍보하고 때에 따라 개막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픈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사장님께서 지금까지 기획전시를 여러 개 하셨을 텐데 그중에 좀 특별히 애착이 간다거나 아니면 하면서 야 정말 이런 일도 있었는데 말을 못했네 하는 게 있으시다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전시 업무를 4년 차 맡고 있어요. 네. 그동안 했던 전시를 쭉 이제 세워봤더니 한 8개 정도 했더라고요. 모든 전시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애정은 있고요. 뭐 하나 꼽기가 어렵긴 한데 또 꼽아보라고 하니까 지금 언뜻 생각나는 건 여성 캐릭터 전시를 초창기 했었는데 나쁜 여자, 이상한 여자, 죽이는 여자라는 제목의 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건 해방공간의 영화인들 다뤘던 혼돈의 시간, 엇갈린 행로라는 전시가 있었어요. 함께 이제 영화를 만들던 영화인들이 남과 북으로 갈리면서 어떤 민족적 비극 이런 것들을 조망하는 전시였는데 몰랐던 것도 되게 많이 알게 되고 이제 자료원 수장고에 숨겨져 있었던 몰랐던 그 중요한 작품들을 발굴해서 소개하면서 그런 쾌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있었던 전시였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이 공간에 와 있는 이유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기획 전시는 지금 우리 준비는 맞죠? 맞아요. 예, 네. 이게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되게 따끈따끈한 전시인데요. 요 전시에 대해서 마음껏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이제. 사실 이제 좀비 전시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 다 좀비 영화 좋아하냐고 그렇게 질문. 저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근데 사실 좀비 영화를 썩 뭐 이렇게 딱히 뭐 싫어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크게 뭐 좋아하는 굳이 찾아보진 않는 약간 이런 정도인가요? 그런 정도였는데 되게 이제 궁금했었어요. 21세기 좀비가 왜 이렇게 대유행을 하는가.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좀비 후발주자거든요. 좀비가 대유행할 때도 잠잠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제 부산행이 나타나고 킹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좀비 영화를 잘 만드는 나라가 갑자기 됐거든요. K 좀비란 말도 나오고. 네, K 좀비.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후발주자인 한국이 K 좀비로
제대로 세계인을 사로잡았나 그것도 궁금하고 앞으로 좀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궁금증에서 전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따라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들, 관객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번 전시에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요 중에서 차장님이 관람객이 왔을 때 아 이것만큼은 좀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한 어떤 디테일이 있을까요? 추천하고 싶은 전시라든가. 일단 좀비 전시 하겠다고 마음은 먹었는데 막상 하게 되니까 뭘 보여줘야 되지 좀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자련이 가지고 있는 컬렉션 중에서 전시를 많이 해왔으니까 근데 이 좀비 전시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미 이제 가지고 있는 콘텐츠는 없고 다 일일이 이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이제 부담이 있었는데 아 이거 어떻게든 할 수 있겠다라고 자신감을 네. 얻게 된 게 해인 엔터테인먼트라고 영화 의상을 담당하는 회사가 있어요. 해인 네. 엔터테인먼트의 권유진 감독님과 임승희 감독님이 이제 부산행과 뭐 킹덤 이런 좋은 작품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부산행과 킹덤 의상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나 전화를 드렸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겠냐고 했는데 너무 흔쾌히 부산행도 가지고 있고 킹덤도 가지고 있다고 지원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셔서 이거 어떻게든 해나갈 수 있겠구나 약간 자신감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그때 감사했었고 또 이제 연상호 감독님이 되게 이제 뭐 다음 작품 지금 준비하시느라고 바쁜데 본인이 소장하신 스토리보드도 이제 빌려주시기로 하셔가지고 너무 기뻤고 아 이거 서울역 스토리보드 잘 이제 펼쳐 보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핫한 콘텐츠들이 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네요. 아 그럼 저 이 부산행 의상이 없던 건가요 저희한테? 아 그렇죠. 저희 아, 이번에 들어온 거군요. 이번에 이번 전시를 위해서 특별히 해인 엔터테인먼트에서 협조를 해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들어왔던 건가 싶었는데 너무 완벽하게 보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기증인가요 아니면 돼요? 아 네 빌려주셨어요. 지금 그러면 부산행 의상하고 연상호 감독님이 스토리보드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하나 없을까요? K-좀비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또 좀비의 몸짓을 들 수가 있거든요. 부산행, 반도, 킹덤, 지옥 뭐 이런 데서 이제 좀비 동작 안무가로 활동하시는 전영 안무가님이 있어요. 아, 예, 예. 전영 안무가님이 고맙게도 저희 이제 전시에 참여를 해주셨고 전영 안무가님이 직접 본인의 몸을 이용해서 주요 영화에 등장했던 좀비의 동작들을 직접 몸으로 표현해 주셨거든요. 그거를 촬영을 해서 그림자 영상으로 제작해서 전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저희 전시를 위해서 직접 안무를 해주신 거예요? 네네. 아 그게 그림자 영상으로 지금 영사되고 있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거 꼭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유진 감독님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예, 예. 권유진 감독님이 고 이혜윤 영화의상 감독님의 아드님이세요. 그래서 2대째 이제 영화의상을 하고 계시고 그 해인 엔터테인먼트의 필모그래피가 어마어마해요. 그 80년대 임권택 감독님 길소뜸부터 시작해서 뭐 명랑, 킹덤 대단한 작품들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의상 협조 받으면서 그 작업실에 잠깐 방문했었는데 그 의상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컬렉션이 너무 엄청나고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게 고마운 어떤 자료들도 있긴 한데 정말 요거는 노력했지만 안 됐다, 못 가져왔다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있죠. 딱 한번 크게 좌절했는데 네. 해인 엔터테인먼트에서 킹덤 의상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킹덤 의상도 네. 이제 협조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아, 부산행과 킹덤을 제대로 보여주면 아 이거 대박이다. 되겠다. 네. 네. 그리고 제가 킹덤을 되게 좋아해서 그 킹덤의 그 아름다운 한복과 갓이 또 히트쳤잖아요. 예. 아 이거 제대로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되게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넷플릭스 측에서 킹덤 이제 뭐 시즌 3 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으면 외부 협력은 좀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안타깝게도 이번에 이제 킹덤 의상을 전시를 못했어요. 그게 제일 아쉬웠어요. 좀 아쉽네요 저도 얘기 듣다 보니까. 네. 그럼 그거는 뭐 노력했지만 안 됐던 거였지만 네. 만약에 저희 예산이 사실 적잖아요. 네.
기획 당시 예산이 진짜 막 많았다 그러면은 막 더 하고 싶었던 게 혹시 있었을까요? 이번 당시에 예산이 조금 더 있었으면 더 많은 콘텐츠 예를 들어서 인터뷰 영상도 지금 하고는 있지만 인터뷰도 더 많은 이제 영화인들 인터뷰해서 더 풍성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 좀 안타깝죠. 안타깝고 특히 아쉬운 점은 공간이에요. 저희가 영화 박물관이 국립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는 있지만 공간이 되게 협소하잖아요. 상설 전시도 협소하지만 기획 전시실이 40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뿐만이 아니라 매번 기획 전시 준비할 때마다 공간이 너무 좁아서 각 세션별로 한 방씩 해도 되는 콘텐츠들을 막 구겨 넣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기획 전시실도 이제 부산의 한 섹션, 한 방, 그다음에 지금 뭐 저희가 이제 스페셜 영상 만들어서 지금 벽면에 크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좀 이제 번듯한 공간에서 좀 몰입해서 볼 수 있게 그런 공간들 여건이 좀 좋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럼 오늘 여기까지 박물관 하고 저 이번에 기획 전시하고까지 말씀 많이 나눈 것 같고요. 오늘 유튜브 처음 참여하셨는데 간단한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후회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더 많은 얘기를 전시 소개를 더 잘해야 되는데 후회가 될 것 같고요. 아닙니다. 잘해주셨고요. 네, 어쨌든 제가 카메라 앞에 서는 거 너무 싫은데 어쨌든 전시를 소개해야 된다는 의무감에서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가 잘 편집해서 아주 예쁘고 알찬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야기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